역대급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내 시간이 증발해버린 걸까? 한 시간이 왜 10분처럼 흘러가 버린 걸까? 드라마를 보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린 적이 있나 싶은데 작가님을 포함한 연출 및 배우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단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16화 재밌게 보셨나요? 당연히 재밌게 보셨겠죠. 역시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주단태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민설아의 목을 조르다 오윤희의 발에 걸려 넘어진 화분 소리에 큰일 났다 싶어 달아나버린 주단태였죠. 오윤희를 발견한 민설아는 아줌마가 자기를 살려준 거냐며 감사하다 말하는데요. 로나의 입학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보이는 오윤희는 너만 없으면 된다며 민설아를 밀어버렸죠. 그렇게 민설아를 47층에서 밀어버린 사람은 오윤희다. 결말을 내버린 16화였습니다. 천서진일 수도 있다. 하은별일 수도 있다. 주단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엔 오윤희다. 매번 타겟을 바꿔가며 헷갈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기엔 찝찝함을 걷어낼 수 없는데요. 저는 왠지 이번엔 진짜다. 민설아를 밀어 떨어뜨린 범인은 오윤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 장면을 보고 몇 가지 생각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윤희의 회상 장면은 주단태의 회상 장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준 것인데 과거 주단태의 회상 장면을 다시 찾아보니 오윤희와 마찬가지로 설아를 밖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나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16화에서 나왔던 오윤희의 회상 장면을 보면 민설아의 목을 조르는 주단태의 얼굴에 민설아의 것으로 예상되는 피가 잔뜩 묻어있고 화분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어진 오윤희와 민설아의 장면까지 실제 상황과 같아 보이는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또한 모두를 속이기 위한 거짓 생각이나 상상 또는 왜곡된 기억일 수 있지만 천서진, 주단태와는 다른 디테일한 회상 장면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7화 예고편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돌로 내려치고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윤희가 민설아를 밀어 떨어뜨리는 회상 장면이 나왔을 때 설아는 떨어졌지만 설아의 사과 모양 목걸이가 오윤희의 손에 남아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차츰차츰 기억해내고 있는 오윤희가 설아를 밀어버린 게 맞다면 목걸이를 보관해둔 장소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오윤희에 의해 훼손된 그것은 설아의 목걸이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단태가 범인이라 단정지었던 14화 이후엔 그렇다 할 주단태의 다음 행동 전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제 리뷰에서도 주단태가 범인일 확률이 낮아 보인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오윤희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심수련은 자신이 민설아의 엄마라는 사실을 밝혔고 증거들을 훼손하며 달라진 모습을 예고한 7화 예고편까지 오윤희와 심수련 사이의 갈등 구조를 만들며 이 다음의 전개를 만들어버렸죠. 왠지 이제부터 오윤희는 그 기억으로 인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디테일했던 회상 장면, 무언가를 훼손하고 있는 오윤희, 상상도 못했던 심수련과의 갈등 관계, 여러분은 어때 보이시나요? 과연 오윤희가 설아를 밀어버린 진짜 범인일까요? 나머지 17화 예고편 장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선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방 안 구석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오윤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돌아와 힘들어하는 장면이거나 집안 어딘가 감춰두었던 설아의 목걸이를 발견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목걸이를 발견한 거라면 그 순간 펜트하우스에 자주 등장하는 설아 귀신이 눈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16화 이후론 천명수 귀신도 종종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나 둘 죽다 보면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귀신하우스, 귀신의 집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귀걸이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손, 입고 있는 검은 의상만 봐서는 천서진일 것 같은데 처음으로 등장한 물방울 모양 귀걸이는 또 어떤 멘탈 털리는 전개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주단태의 별장에 떨어뜨렸더라. 내가 발견하고 주웠는데 주단태랑 둘이 이상한 소문나기 싫으면 주단태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라. 오윤희에게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할 천서진일까요? 정말 단 1%도 지루할 틈을 만들어주지 않는 드라마인데 새로운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다 생각하니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돌아나가는 주단태를 붙잡고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내가 해 라고 말하는 천서진을 보니 아무래도 천서진을 정리하려는 주단태로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니 천서진을 바라보는 주단태의 눈빛이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점점 더 오윤희에게 마음이 갈 것으로 보이는 주단태죠. 16화 오윤희를 안전히 집까지 모셔라 하는 장면에서 사실 끝났다 생각하는데 미칠 것 같은 천서진의 집착을 보면 아직도 천서진에게 마음이 있는 주단태라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네요. 천서진과는 달리 오윤희에겐 진짜 마음을 뺏길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펜타우스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베로나랑 사귄다 말하는 석훈인데요. 로나가 아이들에게 거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해 보이네요. 복수를 하기 위해 석훈이를 이용하는 건지 혹은 로나의 자퇴에 더 화가 난 석훈이의 제안이었는지는 몰라도 남은 사회 동안 아주 혹독한 시간들을 보낼 것만 같은 아이들이네요. 특히 은별이가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때문에 괴물이 되어 물론 나쁜 행동들을 하기도 했지만 정신 상태도 좋지 않고 부모님의 이혼에 할아버지 사망 짝사랑했던 석훈이에게 복수를 당하기까지 아마도 은별이가 처음 해봤던 모습과 같이 순수한 아이로 돌아오는 모습은 마지막 회가 되어서도 볼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더 나쁜 결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은별인데 어린 학생을 보는 어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꼭 혼이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돌로 찍어 무언가를 훼손해버리는 것 말고도 검은 옷을 태워 없애버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설아를 밀었던 그날 입었던 외투가 검은색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날 입었던 그 옷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긴 하죠. 돌로 찍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고 딱 봐도 그날의 흔적을 지우는 오윤희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날 입었던 옷일 것이라는 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단태의 별장에서 입고 나왔던 천서진의 옷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설아 때의 옷일 것 같긴 한데 만약 제가 오윤희였다면 그 옷도 당장 태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옷 역시 검은색이었고 사고 당시의 옷과 상당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남자 눈에는 같은 색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가 됐든 오늘 방영될 17화 역시 짜릿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궁금한 점은 진짜 범인이 오윤희가 맞을까 하는 거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